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1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밤이죠. 국회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18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뭐 운영위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법사위에는 정청래 의원, 과기정통위 최민희 의원 등등 뭐 초강성 위원장진으로 포진을 했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상임위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강제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디 간다 얘기도 안 했는데 당신은 여기 가고 당신은 여기 가라 하는 걸 국회의장 맘대로 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을 한 거죠. 그야말로 독재죠. 독재도 이제 국민의 눈치를 좀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다. 이 배후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전원 사임계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불참했는데 뭐 소극적인 저항의 방법이죠. 뭐 현실적으로 저항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원식 국회의장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했습니다. 지난 5일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야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뭐 다수당이니까. 근데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가고 운영위원장까지 가져가는 이런 거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다.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이재명 대표가 우리 헌정사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그냥 중립적으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평가를 하자면 더 독주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몇 차례 협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법대로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사법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재판 3개 받고 있고요. 뭐 빠르면 이번 주에 이제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한 그 불구속 기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는 법대로 안 하면서 그거는 계속해서 온갖 뭐 불법이라고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위증이 있었죠. 불법, 편법으로 재판을 지연시켜가면서 국회에서는 법대로 하자. 굉장히 편의적인 내로남불형 그 법률관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거를 누가 견제를 할 수가 있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게 이제 안타까운 점이 있죠. 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독주. 여의도 대통령 시대의 독재, 뭐 이런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당내에서도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 뭐 아시다시피 원래 민주당 당헌에 보면 선거일 1년 전에 대표직을 내놔야 그 사람이 그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2027년 3월에 대선이 예정돼 있으니까 그걸 지금 민주당 뭐 땡기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면 2026년 3월에 대표직을 내놔야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당원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본인이 그 당원에 맞춰서 그 이제 당내 움직임을 정치 행보를 가져가면 되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본인의 정치 행보에 맞춰서 당원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어제 바꾸기로 했죠. 이제 당무위원회 의결로 확정이 될 텐데 뭐 그 확정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 8월 말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 연임이 되면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럼 2026년 8월까지 임기인데 3월에 그만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2026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 공천을 본인이 못합니다. 2024년 총선 때 친명 공천을 완성했고 2026년 지방선거인데 또 친명 공천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당내에 아무 경쟁자 없는 대선 후보 추대. 아마 그때쯤 가면 추대 될 거예요, 거의. 추대. 그리고 2027년 3월에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그때까지 벌어지고 있던 모든 재판 중단.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의 전략입니다. 그걸 가져가기 위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지냈던 김용진 의원이 레드팀으로서의 역할을 해가면서 뭐 당대표 의원이 안 된다. 그리고 우상호 전 의원,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대표 체제는 아니죠. 이재명 그 대표가 후보 시절에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던 우상호 전 의원도 당권 대권은 분리해야 된다. 아무리 외쳐봤자 이재명 대표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마이웨이, 너희들이 뭐라고 떠들어도 나는 간다. 뭐 과거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게 YS가 했던 말이거든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것처럼 지금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나의 길을 간다는 게 이재명 대표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고 앞으로 국회의장 후보, 그 다음에 원내대표 선출 때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한다. 이것도 민주당에서 권리당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써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일종의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공화국을 선포했다고 봅니다. 이 범위 내에서는 내가 왕이다. 자, 이런 사람이 그 대통령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대통령이 아니고 왕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2016년에.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고 본인의 그런 철학, 이게 다 반영된 요즘의 여의도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더 독주, 더 심해졌죠.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독주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럼 이재명 대표는 왜 이러느냐. 아시다시피 본인과 관련한 수사, 재판,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어제도 페이스북에다가 또 이재명 대표를 저격을 했던데, 대통령 당선을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는 유일한 탈출구로 생각한다. 맞죠? 그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방법이 없다. 누가 뭐라고 욕을 하든 나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으면 감옥 간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수사 이재명 대표 전혀 겁 안 냅니다. 왜? 수사해봤자 구속영장 청구 해봤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통과 안 되고요. 수사에서 설령 기소를 한다고 하죠. 기소하면 뭐합니까? 재판 지연. 지금부터 이제 2년 8개월로 접어듭니다. 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2년 8개월 동안 1, 2, 3심 막아내는 거는 이재명 대표한테는 뭐 누워서 그냥 떡 먹기 뭐 이런 거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사 겁 안 낸다. 지금부터 겁나는 거는 재판이죠. 재판은 만약에 확정이 된다. 물론 1, 2, 3심 아직 1심 확정 판결 나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감옥은 안 가겠지만, 왜냐면 지금 가장 빨리 결정 나올 게 뭐 위증교사나 선거법 재판인데 그걸로 감옥 안 갑니다. 안 갈 가능성이 높죠. 왜? 위증교사 뭐 대략 한 2년? 2년 반? 이 정도의 실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가 붙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더구나 뭐 말할 것도 없죠. 아마 집행유예가 나올 겁니다. 그래도 대선 출마는 못하죠. 이재명 대표는 그게 겁나는 거죠. 감옥 가는 게 겁나는 게 아닙니다. 감옥은 안 가니까. 감옥은 아마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우일의 신도시 그 묶여있는 거 이거 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 지금 뭐 법조계 일반론은 아마 그 재판 10년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뭐 아무 이재명 대표한테 변수가 아닙니다. 10년 갈 것이기 때문에 확정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본인의 재판이 2027년 3월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2026년 한 7월 정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는 시점 이때까지 그때까지만 확정 안 되면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확정 안 되면 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사활을 걸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또는 집권당은 이재명 대표는 목숨을 걸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집권당은 한가하기 짝이 없다. 전당대회 룰이 어떠니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나오네 마네 뭐 윤심이 어떠네 뭐 친 뭐 한이 어떻고 이거 지금 노름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안 되겠죠. 목숨을 건 사람과 그렇지 않고 뭐 부업처럼 국회의원 하는 그 집단 경쟁이 되겠습니까? 국회도 그렇고 당내도 그렇고 견제수단이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여론이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2년간 선거 없습니다. 1년 11개월간 선거 없죠. 선거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보건대는 아마 정당 지지율 10%포인트 이상 떨어질 각오를 하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떨어져도 괜찮다. 왜? 선거 없는데 앞으로 2년간.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면 앞으로 한 저 선거 한 6개월쯤 남겨놓고 그러니까 1년 6개월은 마음대로 해도 되고 6개월쯤 남겨놓고 그때 가서 지지율 회복할 수 있는 뭐 조치를 수단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의 두 배가 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건 있죠.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굉장히 많이 회복해 놓으면 우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동요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법부도 아무리 뭐 사법부가 여론 눈치 안 본다고 하죠. 저는 본다고 생각합니다. 상당수의 판사들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우선 또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위기가 가중되는 거죠. 더 독주가 아니고 더 위기가 오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의 도덕주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 법률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럼 그 방법, 지지율을 올리는 방법은 뭐예요? 그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결국은 자기 희생, 자기 걸 양보하는 하는 데에서 국민들은 공감을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결국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더 독주, 여의도 공화국 선포 이런 거를 지금 막을 방법이 없고 그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올리는 방법. 그로 인해서 민주당을 포위하는 방법.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의 의원들이 먼저 동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그 동요하는 의원들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더 독주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뭐 일각에서 뭐 저 무슨 낚시 제목 달아가지고 뭐 아직도 뭐 이재명 구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냥 낚시일 뿐입니다. 그런 낚싯밥은 무는 사람이 손해죠.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팩트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더 독주 뭐 이게 진영을 떠나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러나 이재명이라는 아주 독특한 캐릭터가 나타나서 지금 이 판을 휘젓고 있는 겁니다. 그걸 견제할 수 있는 방법. 그걸 견제해야 대한민국 정치가 바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아쉽게도 지금 무기력해 보이는 국민의힘, 집권당의 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